자, 우리 위촉장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요요미. 요요미님의 순천 사랑이 새로운 순천 시민과 함께하는 순천에 큰 힘이 되어주길 바라며 귀하를 순천시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2019년 10월 3일 순천시장 허석대독.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위촉장과 더불어 허석 시장님께서 요요미 씨에게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해요. 자, 과연 선물이 어떤 선물일까요? 와! 순천의 아름다운 자연을 닮은 관광 기념품 공모전 당선작이래요. 보석함을 또 전달해 주셨습니다. 오! 아, 그리고 또 순천 명인이 직접 만들어 주신 차 세트. 네. 닭이 세트도 함께 전달해 주셨습니다. 오! 야, 좋겠다. 아이고, 우리 귀여운 요미 들어주고 싶어. 어떻게? 요미 지금 마이크 될 수 있어요? 자, 한번. 네, 될 수 있어요. 잠시만요. 와, 자, 그러면 우리 시장님 한 말씀 듣고 그리고 요요미 한 말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님. 아, 네, 반갑습니다. 순천시장 허석입니다. 제가 사실 너무나 일정이 바빠서 TV나 이렇게 뭐 인터넷 볼 틈이 없었는데 어제 제가 중년층 대통령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년층 대통령이 누구냐 하니까 요요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운명적인지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제 집사람이 저한테 노래를 들려준 거예요. 보니까 혜은이의 그 새벽비를 제가 동영상으로 봤는데요. 제가 딱 보고 바로 팬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중년층 대통령이 순천에 온다는데 누구냐 하니까 요요미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 해가지고 우리 순천의 명예홍보대사가 되면 어떨까라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오늘 실현된 것 같습니다. 제가 혜은이 씨의 그 새벽비나 이런 노래들을 듣고 학창시절을 보냈는데 40년 만에 혜은이를 능가하는 누가 제2의 혜은이라는데 이거 틀린 말인 것 같아요. 여기 혜은 씨 안 오셨죠? 제2의 혜은이가 아니라 혜은이 플러스인 것 같아요. 혜은이를 능가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요요미 양이 앞으로 우리 순천 시민들도 사랑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사랑하고 전 세계가 사랑하는 그런 톱스타로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순천도 조금 같이 편승해서 좀 인지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요요미 양 또 10월 8일이 생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순천에 온 김에 순천에서 생일 잔치를 하시고 순천의 맑은 공기 또 우리 순천 시민의 넉넉한 인심을 충분히 느끼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자, 요요미 양도 한 말씀 하셔야죠. 아, 저는 이렇게 주실 줄 몰랐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춘천 온 게 두 번째 방문을 하는 건데요. 그래도 되게 남다르고 되게 좀 걱정은 했었어요. 태풍 오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날씨가 좀 많이 좋아져서 다행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네, 고맙습니다. 자, 요요미 양. 네. 일단 숨길 거예요. 자, 들어가요, 빨리. 아, 지금요? 알겠어요. 잠시만요.